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제가 목소리를 질문을 좀 드리려고 네. 하는데 그래서 교사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 집회가 두 차례 진행됐고 이번 주에도 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거의 한 2만 명, 3만 명 뭐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할 때 첫 순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예요. 그거를 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제 그 공교육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발언이 우리는 어떤 정치 단체와도 연관되어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사들이다. 오해하지 마시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매우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발언하시는 분들마다 강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윤석열 퇴진 촛불에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선생님이 발언을 하셨어요. 이 문제 가지고. 근데 그 영상, 그 짤 영상 밑에 이 선생님은 교사 집회와 무관하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언론에서 왜곡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런 댓글이 꽤 달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교사들이 정치적인 참여가 그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두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좀 젊은 세대한테 많이 보이는 패턴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언제였죠? 이대에서 박근혜 탄핵 집회했을 때 그 이대 학생들도 우리는 운동권 아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학생들이다. 운동권은 나가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전에 검찰개혁 집회 때도 진보단체들 오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깃발 내려라 그런 게 그런 거야? 깃발 내려라.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마라. 뭐 이용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운동권 혹은 정치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선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 한국인의 색깔 공포증이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좀 발생 과정이 틀리다. 다르다. 그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나이 든 세대는 보통 색깔 공포증이 왜 생겼냐면 색깔 공격을 당한단 말이죠. 빨갱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종북으로. 그럼 그 다음에 와서 죽였단 말이에요. 네.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봤어요. 목격했어요. 3대가 멸. 그렇죠. 네. 그런 경험들 때문에 뭐가 결합됐냐면 색깔 공격과 죽음의 공포가 결합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또는 국가폭력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색깔 공포증이 생겨났거든요.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젊은 층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 나이 젊은 층은.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색깔 공포증이 심하냐. 이 사람들에게 제일 심한 공포증은 한마디로 생존 공포예요. 밥 먹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각자 도생의 시대. 개인이 되어서 개인이 자기의 생계를 완전히 혼자서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잘리면은 큰일 나거든요. 죽거든요. 어떻게 만든 밥그릇인데. 그렇죠. 옛날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옛날에는 개인이 생존 불안을 혼자 겪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같이 겪었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개인이 혼자서 겪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힘들어요. 견디기가.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당장 죽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 생존 불안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이 더 심하죠. 생존 불안이. 이게 색깔 공격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색깔 공격을 당해서 빨갱이로 낙인 찍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밥 먹고 사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생존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젊은 세대는 색깔 공격을 당하면 죽는다, 굶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 공포증이 나이 든 세대 이상으로 심하면 심하지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로 가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한번 낙이 찍히면 계속 빨간 줄 따라다니면서 나는 이 사회에서 생존 경쟁에서 탈락할 건데 그럼 죽게 되는데 죽음의 공포랑 비슷한 거지. 이것도 뭐 때려서 죽이지 않아서 그렇지 생존권을 박탈해서 죽이는 거니까 만만치 않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젊은 층들은 굉장히 기피하죠. 정치 쪽을 기피해요. 특히 통일 이런 건 더 기피하고 막 멀리 치우려고 그러죠. 자기가 그쪽으로 가면 그 순간 자기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 권리가 없어요. 무권리하고 노동 상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무권리로 살아온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 다니면서 노조 만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경험이 없어요. 이제 인식도 잘 안 되는 거죠? 인식도 잘 안 되죠. 어떤 게 내 권리인지. 그렇죠. 권리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마땅한 권리식도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약해져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화는 나겠죠. 부글부글 끓고. 이번에 이제 많이 참여하시고 네. 폭발을 했는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무서워하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네. 가슴이 아파야 돼. 맞아. 네. 왜냐면 정말 엄청난 정치적인 힘을 갖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네, 목숨을 네. 지키기 위해서. 이게 엄청난 힘이고 지금 정치권에서 눈치 엄청 많이 보는데. 네. 정치적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정치부역을 해결해야죠. 근데 정치랑은 무관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뭐야 모순에 빠지게 되잖아요. 본인들도. 그럼요. 뭐 어떻게 본인들이 인지를 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네네. 그래서 네. 교사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두려움과 맞싸우면서 시민권 따야죠, 당연히. 시민권. 아니, 외국은. 지금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나한테 시민권이 없는 것 같구나 하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럽 같은 데는요, 청소년도 정치 활동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정당 가입이 돼요. 투표권을 안 주더라도. 청소년기부터 정치 활동을 보장해 줍니다. 시민권이죠. 시민권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이가 성년이 되면 당연히 투표권 또는 뭐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다 생기거든요. 네. 왜 교사하는 걸 뺐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인데, 시민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런 것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너는 군인이니까 안 돼. 너는 경찰이라서 안 돼. 너는 뭐 소방관이라서 안 돼. 당신은 교사라서 안 돼. 그렇게 해서 시민권을 다 뺏으면 누가 시민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이 정치 투쟁하면 그건 인정해줘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뭐라 하잖아요. 왜 노동자가 임금인상 투쟁 안 하고 정치 투쟁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노동조합들은 자기네들 네. 뭐 이속 차리느라고 하는 활동한다 이런 그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아니 그런 욕을 할 거면 정치 활동을 하게 해주든가. 그걸 못하게 하니까 임금 이상 투쟁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걸 하게 하면 임금 이상 투쟁을 조금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이제 윤석열 타도 투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치 활동은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이걸 어떻게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노동상권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도 선생님들의 집회를 보면서 너무 하여튼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결국은 입법 투쟁을 하시는 건데, 네. 이분들은 이제 개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동학대법을 개정해달라. 근데 너무 요구가 소박한 거예요. 아동학대법은 요구 안 하셔도 개정될 것 같아요. 문제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근데 교사들이 그럼 앞으로 아동학대법이 개정된다고 이런 갑질 학부모를 안 겪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제가 그 얘기예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요. 아, 교육공무원 많이 뽑아가지고 그 뭐 이런 청와대 새로 짓는 돈 같은 거 아껴서 좀 교육공무원 많이 뽑아가지고 행정 좀 나눠주시고 교사분들이 그쵸. 사명감 갖고 아이들 기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 아, 누구는 참. 또 대안으로 이제 선생님을 더 많이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교육공무원 많이 뽑으면 되지. 그러니까 행정이 좀 분리해주고 아이들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답이지만 그런 걸 다 누가 만듭니까? 교사들이 정치권에 진출해야 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사들이 주체가 돼서 네. 교사들이 해결 방안을 내야지 제일 좋게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이걸 계속 의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런 것을 다 막아놓고 있잖아요. 지금 교사들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모여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통로를 다 차단해놓고 권리를 뺏어놓고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이걸 계기로 교사분들이 진짜 정치 참여권을 획득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투쟁으로 좀 더 본질적인 투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하신 젊은 세대들의 이 공포증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면 모일수록 발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윤석열 정권 아래서 얼마나 또 그런 게 무서우시겠습니까? 촛불 국민들이 그런 것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힘도 드리고 우리 잘 싸우자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본질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시민권 없는 걸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얘기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같이 나갔는데 이런 거 멘트 뜨면 갑자기 좀 약간 빈정상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 이들에게 이들 상황이 이렇구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거 시민권이 없는 거구나 라고 딱 간파하시고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서 네. 정교조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교조 화이팅. 응원합니다. 네, 응원.